동작은요, 요새 난장이 벌어졌습니다. 난장이 벌어졌어요. 아시죠? 동작에 온통 보통 평소에 없던 동작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이 나경원만 죽이면 이제 뭐 서울을 싹쓸이 한다 이러면서 뭐 몇 번씩 오더니요. 이제 왔다 갔다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동작 주민 여러분들, 나경원 지켜주실 거죠? 이번 선거는 동작을 위해 준비한 사람과 급조된 사람의 선거입니다. 공약이 있는 사람과 공약이 없는 사람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작을 위해서 선거를 나온 사람, 동작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판단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나경원 10년 동안 동작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오늘도 이 유세차를 타고 동작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또 그리고 제가 함께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작을 잘하는 동작 전문가 나경원이 동작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동작의 교육 특구 동작 만들겠습니다! 제가요, 진짜 좋은 교육 특구 동작 만들었어요. 동작 주민들은요, 이 길 하나 차이를 두고 왜 교육의 차이가 이렇게 있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육 특구 동작은 동작을 강남 8학군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과학 잘해야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전국 최초로 과학 자율 중학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고등학교에는 선택적 IB 프로그램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군을 조정해서 아이들이 버스 갈아타고 관악구 고등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길 건너 서초고학교에 배정되는 비율 2.5배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교육특구 공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엊그저께 후보자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토론회를 해보고 정말 이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잘 말 길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기 전에 우리 후보자 공보물 꼭 보고 후보자 토론회 보실 거죠? 같이 널리 널리 공유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교육 특구 공약으로 동작의 교육은 8학군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 멋진 공약이 있습니다. 4통8달 공약인데요. 이번 동작의 교통 공약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또 자신있게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는 순환철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순환 급행철도 한 번에 30분, 38분 만에 도는 내부순환 급행철도 만듭니다. 이수에서 강남까지 3분입니다, 여러분. 이수에서 광화문은 11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부순환 급행철도 교통혁명입니다. 또 있어요. 저 나경원이 서리풀 터널 뚫은 거 아시죠, 여러분? 서리풀 터널 뚫은 실력으로 이제 동작의 교통혁명을 만듭니다. 뭐냐? 여러분, 사당동에서요, 올림픽대로 바로 탑니다! 상도동에서는 강변북로 바로 탑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시죠? 이수 복합터널도 빨리 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많은 공약,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만든 공약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어디다 키움센터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24시간 소아과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잘못했다고 정권 심판만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은 이곳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내놓고 투표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민주당의 오만함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후보를 한번 보십시오. 불공정, 부도덕,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막말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정권 심판의 그 바람을 업고 이제 서울에서 나경원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온통 여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허위 사실에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막말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 저열하게 낮게 갈 때 우리 국민의힘은 높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날로 낮아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한마디로 비정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말 정치, 품격 없는 정치, 범죄자들이 버젓이 정치하는 이런 정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나경원은 개파에 줄선 적 없습니다. 저 나경원은 권력에 줄선 적 없습니다. 저 나경원은 늘 소신 있게 정치해왔습니다. 저 나경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여당 내에서도 잘못된 것은 고치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야당이 180석, 200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지금 준비를 해도 모자랄, 민생을 위해서 일해도 모자랄 국회가 탄핵 운운하는 그런 국회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저출산의 위기, 기후의 위기, 민생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정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일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게 저희 동작의 나경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아시죠? 정말 동작에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저 나경원을 지켜주시면 이제 동작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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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계속해서 우리 동작합의 후보입니다. 우리 사당동 출신 장진영 후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동작갑 국민의힘 기호 2번 장진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우리 나 대표님은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쩌렁쩌렁하신지.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작갑에서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동작갑을 동작남매가 한강벨트의 중심 동작을 탈환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탈환할 수 있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 고향 동작을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큰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쩌다가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전과 4범도 모자라서 7개의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재판에 끌려당기는 사람이 야당의 대표를 한다는 걸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모자라서 실형 2년을 1심, 2심 전부 선고받아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 예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도 당대표 할래 이래가지고 또 창당을 했습니다. 소나무당인지 목댕이당인지 이게 대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국회가 교도소입니까? 국회는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로 가야지 왜 자꾸 군대로 간다고 합니까? 국회로 간다고 합니까? 국회는 누가 가야 됩니까? 나경원, 장진영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꼬박 준비하고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구해줄, 나라를 구해줄 사람은 우리 동작 주민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 장진영 지난 4년, 7년 동안 우리 동작 주민을 위해서 7년간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월요 법률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열심히 듣고 그걸 공약으로 준비해서 공약집으로 내놨습니다. 이 정도 우리 나경원 대표 진짜 4년 동안 열심히 지역을 박박 기면서 갈고 닦았고 장진영 역시 동작갑에서 우리 3,000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후보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범죄자 집단과 멀쩡한 정상적인 정치 단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 믿어도 되겠죠? 네.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이제 선거 결과로 우리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작 다 탈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작을 탈환을 책임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장이신 한동훈 위원장님과 도착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응원의 말씀, 지원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모이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평일 오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뭐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마음으로 여기 모이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사전투표 해주십시오. 사전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죠? 네! 우리의 새로운 기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투표장에 나가야 이깁니다.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범죄자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겁니다. 그걸 두고 보실 겁니까? 저도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장에 나가주십시오. 오늘 내일 우리의 기세를 대한민국 전국에 보여줍시다. 여러분 민주당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제가 여기서 읊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더러워지고 제 입이 더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건 김준혁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바로잡을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귀가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진 얘기를 국회에서 듣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세계가 그런 게 돼야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뜨죠. 여기 계신 나경원 대표에게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죠.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사기 대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기 대출을 지적했더니 그걸 가지고 화를 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겠어요? 이해찬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이렇게 빨리 밝혀내느냐고.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적반하장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쪽이 범죄를 밝혀낸 쪽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대한민국 그런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안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병도라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간부가 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람들 바꾸지 않냐에 대한 지불에 이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판세의 영향이 별로 없다. 판세의 영향이 별로 없다. 여러분 판세를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판세의 영향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눈 똑바로 뜨고 계신데 말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진짜 판세가 영향이 없는지 있는지를 여러분의 투표로서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삶이 고달픕니다. 저희는 청년의 삶을 챙겨야 합니다. 정치는 청년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저희 청년의 삶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청년을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산 증식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투세 반드시 폐지할 겁니다.
청년청을 신설해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할, 청년의 이익만을 대변할 독립기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분 이제 정말 기고만장합니다. 그렇죠? 헌법을 개정해서 기업의 임금을 깎도록 국세청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그 대가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나쁜 겁니까? 대한민국은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을 통한 성공을 질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냥 하향 평준화로 무조건 급여를 깎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국 대표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본인이 일 안 하고서 서울대 교수 월급 따박따박 받아갔죠? 웅동학원 가짜 소송 걸어서 돈 받아가고 나랏빚 130억 안 갚았죠? 허위 서류 만들어서 보조금 가로챘죠? 이공계정보 이용했죠? 장학금까지 받아갔죠? 여러분,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탐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급여를 깎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조국당이 나와서 조국이 자기 이름 걸고 자기는 감옥 갈 건 맞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웃을 때가 아닙니다. 막아야 합니다. 진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200석 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거 빼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다 사전투표 나가셨습니까? 내일 나가주십시오. 모자 안 나가신 분, 오늘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이번 선거가 고만고만한 정책 차이, 그냥 비슷비슷한 연속의 선거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망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말대로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이 며칠을 회상하면서, 아, 그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귀찮아서 제대로 투표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런 한탄을 우리끼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정말 주인공으로 나섰기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고 자신있게 우리 서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사전투표에 나서주십시오. 나서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투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한 다음에 이 선거의 주인공으로서 다른 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면 이길 겁니다. 저는 동작의 기둥 나경원과 동작의 새로운 일꾼 장진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뛰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둘러봐 주세요. 장진영이나 나경원, 저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켜야 할 범죄자가 있고 그걸 위해 정치하잖아요. 우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기에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게 허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범죄자들이 웬 말입니까? 막게 해주십시오.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평일날 정말 금쪽같은 시간 쓰시면서 나와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내일 그리고 4월 10일까지 같이 저희와 주인공이 돼서 나서주십시오. 그 맨 앞에 장진영이 있을 것이고 나경원이 있을 것이고 제가 같이 서겠습니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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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진영도 외쳐주십시오.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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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디든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당 다 빼고 빨간 잠바 파란 잠바 벗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나경원입니까? 유사명입니까? 그거 어려운 선택입니까? 누가 동작의 발전을 책임있게 이길 것 같습니까? 나경원이 동작의 사람들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볼 것 같습니까? 유사명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를 위해서 이용당하실 겁니까? 영업당하실 거예요? 바로 저희와 함께 나서주십시오. 저희가 죽을 각오로 서서 죽을 각오로 뛸 겁니다. 여러분의 맨 앞에서 배신 여러분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나서주십시오. 여러분 김병기와 장진영을 비교해 봐주십시오. 누가 동작의 발전을 이끌 것 같습니까? 장진영입니다. 장진영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해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보상도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날들을 한번 곱씹어 봐주십시오. 장진영은 국회에 가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민심을 귓등으로 듣지 않지만 우리는 민심에 반응합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와 자주 통화합니다. 이거 어쩌지 하면서 가슴이 털털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이거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가슴이 턱턱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눈치만 보고 여러분의 말만 들을 겁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호소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오늘 나가주시고 내일 나가주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3일 동안 싸우는 사람을 하루 동안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해주셨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세를 올려주십시오. 범죄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청년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게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저희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작의 세 번째 왔는데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여러분만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동작을 발전을 서울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의원을 토해내신 한동훈 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